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강의 주제가 연습할 시간이 없다면 이 연습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강의 주제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색소폰을 연습을 할 시간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도 있고 또 굉장히 또 직장 다니시고 사업하시느라고 연습하실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. 그런 분들에게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연습 방법은 바로 이 냉연습입니다. 냉연습이죠. 사실 냉연습할 시간도 없어요 라고 말하기는 사실 크게 힘들지가 않습니다.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차로 이동을 이제 자가용으로 이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자차를 이용하셔서 뭐 출근을 하시거나 사업장으로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하실 때 약간의 빈틈의 시간이 있다면 내가 잠깐 차에서 아니면 내가 잠깐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아니면 잠깐 뭐 커피를 잠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잠깐 시간을 내셔서 차에서 이 냉만이라도 좀 불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이 강의를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. 이 사실 선생님 그럼 냉연습만 해가지고서는 실력이 늘 수 있나요?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가요?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연습이라는 것이 악기를 세팅을 해가지고 이 악기가 내 입으로 들어오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어요. 얘가 이제 악기를 딱 세팅하고 악기를 입에다 대가서 소리만 내기 시작하면 연습이 시작이 되는데 참 이게 힘들고요. 그 다음에 매일매일 내가 손가락을 막 움직여서 연주곡을 많이 연주를 하고 뭐 그런 연습도 굉장히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매일매일 내가 될 수 있으면 자주 이 넥이라도 이 마우스피스에서 내 입이랑 이거를 아주 자주 만나게 해주는 것이 실력 향상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악기 본체는 잠깐 내비두고 넥이라도 마우스피스랑 해가지고 캡도 있잖아요. 그래서 뭐 차 옆에다가 두두신지 아니면 또 다른 가방을 만드셔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챙기시면서 요 냉 연습을 좀 하시면 되는데요. 선생님 그럼 이거 뭐 연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뭐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실 수 있는데 다 소용없이 그냥 부세요. 불고 입에 힘 빼고 위치아 누르고 내가 소리 크게 내서 소리 이 냉만 가지고도 냉만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텅깅 연습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일단은 이 냉만 가지고라도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다. 그럼 굉장히 실력 향상에 도움이 엄청 많이 되실 거다라고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립니다. 저도 굉장히 냉 연습에서 큰 도움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내가 바쁘더라도 이 연습은 좀 꼭 하셔서 지금보다 더 나은 실력이 또 향상이 되실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저도 또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이렇게 연습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저희 강의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좀 눌러주시면 굉장히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그래서 꼭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요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